기둥에 매달려 오래 버텨보세요. 오케이. 나 이런 거 잘할 수 있지. 하나, 둘, 셋. 옥구 공원이 무슨 뜻일까요? 옥구슬이 굴러가는 구린내는 아니고 어? 여기도 꽃이 있는데 여기도 꽃이 있네? 네, 주작 그만드리겠습니다. 야호! 여보세요? 뭐라고? 옥구 공원에 오시면 이런 눈과 귀를 다 즐겁게 하는, 눈은 즐거운데 귀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죠. 엘라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그래서 이제 돗자리 이렇게 싹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분수 막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그래서 자기야, 샌드위치 하나 먹어. 내가 직접 만들었어. 뭐라고? 짜다고? 아, 여기 또 뭐가 있네. 넌 목공할 때 제일 예뻐. 아! 목공 체험 교실 공방이야. 공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한번 만들어도 될까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 이것이 바로 데스티니. 왜 이렇게 잘생기셔? 혹시 부모세요? 아닙니다. 아, 그럼 미혼이신가요? 네네. 아, 그럼 제가 오늘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망치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깔로 칠하고 부드럽게 섞고 해주고 이제 그림 찍고 마감재 발라가는 것까지 한 2시간 정도 소요돼요. 와, 대박. 재밌어. 이렇게 못 한 번에 팍 박으면 인형 주는 그거 아저씨 있었는데 저 그거 진짜 잘했었거든요. 그죠? 네. 사포로 거친 부분을 모서리가 둥글둥글 굴려줍니다. 묵은 생각을 다 갈가내리라. 아, 진짜 이거 내 스타일이다. 너무 재밌어요. 또 안쪽부터 흘러내리지 않게 얇게 펴서 바르시면 돼요. 완성! 내가 만들었지롱. 예뻐요! 예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되게 꾸준하게 인기 많은. 네. 설마 이 집도 지으신 건 아니죠? 집은... 하지만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저희가 만들고. 안에 있는 곳에 또 가볼 곳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정말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던 곤충 체험관. 곤충 보러 갔다 왔어? 네! 재밌었어? 네! 곤충 먹어봤어? 아니야! 난 먹어볼까? 네! 오케이! 벅스리움 곤충 전시 체험관. 아, 너무 궁금하다. 나 너무 기대된다. 이게 메뚜기 소리구나. 하기 전에 들리는 게 메뚜기 소리였어. 어? 그럼 뭐야? 우리 집 아파트 메뚜기 사나? 기둥에 매달려 오래 버텨보세요. 오케이! 나 이런 거 잘할 수 있지? 하나, 둘, 셋! 아, 잠깐! 아, 잠깐! 아, 진짜! 하나, 둘, 셋! 어렵네. 아, 매미들이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구나. 아, 나 벌레 보고 싶은데, 벌레?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 메뚜기! 소금구이! 아, 소금쟁이! 아, 소금구이! 소금구이란다! 거미줄 쳤어! 거미줄 엄청 쳤어요. 헉! 이게 뭐야? 넌 좀 예쁘게 생겼다. 나는 살아있어. 난 살아있어. 날 물어봐. 물었다. 오, 성공! 나 곤충 싫어하네. 곤충 좋아하신다고? 아, 나 벌레 보고 싶은데, 벌레? 이렇게 큰 뿔이 있는 게 장수풍뎅이. 큰 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사슴벌레 친구입니다.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안 물어요? 물리 위험이 있어요. 그럼 잘리는 건 아니죠? 잘리는 건 아닌데, 이거 아픈 소리니까. 물러보시겠어요?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우와. 이거 그거 같아요, 골뱅이. 네, 죄송해요. 정말 귀여운 친구가 알겠는데. 아니요, 안 추출해요. 아, 진짜 안 추출한데. 그래서 식용곤충을 먹는 이유가 갈색거지를 유충 위럼이라는 친구입니다. 살아있는데요? 죽었으면 움직였어요. 아, 그게 기분 탓입니다, 기분. 맛있어요. 짭조름한데? 어, 맛있는데요, 선생님?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고기가 되기 때문에 고기 대신에 옥구정이 있다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손과 들꽃, 그리고 바람. 청소부가 나무를 올라가는 게 또 저렇게 운동시설이 있네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옥구정이 있대요. 옥구정. 아니 이렇게 낮게 올라왔는데 이게 다 보인다고요? 생각보다 금방하죠. 네. 여기는 조금 올라오고 와 이렇게 되는 느낌? 바다와 산과 도시가 한 번에 보이는 이 기쁨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아 저는 진짜 시흥이 저한테 대박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시흥시! 아 은가은! 아 대박날 테다! 대박! 후! 나오는 신곡 어디 있나요 나처럼 길을 헤매고 있나요 이제야 알아요 너무 늦었나요 사랑한단 말이 아팠나요 감사합니다.